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복음에서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도 않고 단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수하고 지켜오는 습관이나 관습들이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며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방해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오던 나의 습관이나 관습을 틀림없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좋은 습관은 하느님께 다가가는 탄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좋은 규율과 습관 그리고 관습이 이웃을 살리고 풀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이 인사 중에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절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그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도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사 몇이 예수께 몰려왔는데 그분 제자들이 더러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와 모든 유대인은 조상 전통을 지켜 한 움큼 물로라도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몸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전통이 많이 있으니 잔이나 옹자베기, 노그릇이나 침대 따위도 노상 씻는다. 그래서 바리사이와 율사들이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조상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유선자인 당신들을 두고 잘도 예언했으니 이렇게 쉬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헛되이 나를 떠받는 나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일삼는도다. 당신들은 하느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 전통을 지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다. 당신네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 계명을 잘도 저버립니다.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늘 했거늘.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코르반, 곧 저한테서 공양받으실 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고만 하면 그만이라면서 부모에게 더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전통을 전수한답시고들 이런 비슷한 짓을 많이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생계를 위하여 추운 새벽에도 일터로 향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선교 중인 우리 형제 아론 신부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노그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참이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노고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참이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집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부욕해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를
선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시 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의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선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